임금 교섭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웹젠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웹젠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까지 조합원과 결의를 다지고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만약 파업이 실행된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첫 파업 사례가 됩니다. 앞서 웹젠 노조는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올해 임금 교섭에서 올해 일관 1천만 원의 연봉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평균 10% 인상을 제시하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. 다만 노조 측은 사측이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다시 임금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